그때도 옆에 뉴진스가 지나가. 대치동 가야겠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정말 난년이네. 너는 힘이 빠진다. 탕! 탕! 어머 오빠! 인물 관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인물이 좀 많거든요. 양처사, 서부인 사이에서 양창곡이에요. 이 소설의 남주입니다. 양창곡의 다른 이름은 문상성이기도 해요. 이 작품은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구운몽의 아류작입니다. 구운몽 기억나니 얘들아? 등장인물이 총 몇 명이었냐? 9명. 남자 한 명에 여자 몇 명이야? 8명. 근데 여기서는 8명 정도까지는 아니고 5명 정도 나올 거거든요. 양창곡의 사랑 5명입니다. 첫 번째 여자 강남홍. 이 남홍이 하늘나라에서의 이름은 홍란성이에요. 근데 얘는 엄청 이름이 많아. 얘 또 다른 이름은 홍혼탈이에요. 마지막 이름은 홍사마예요. 두 번째 여자는 윤소저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름은 제방홍녀, 황소저. 황소저의 하늘나라의 이름은 천요성. 그 다음 벽성선. 벽성선의 하늘나라 이름은 제천선녀. 마지막 일지련. 일지련의 하늘나라 이름은 도화성. 내가 자꾸 저 괄호 안에 이름이 무슨 어디에서 이름이라 그랬어 얘들아? 하늘나라에서 이름이라고 했잖아. 아, 얘는 원래 하늘나라에 있는 애들이었나 봐. 근데 내려왔어. 이런 거 우리 무슨 모티프라고 하게? 적강 모티프라고 이야기하지. 제목은 옥로몽인데 남주 이름은 양창곡이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 강남홍 아니야? 사실 이 소설은 조선판 걸크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작품의 가장 주인공은 강남홍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이제 시작해보면 되겠죠? 조태구알. 잠깐만, 제목이 뭐라고 얘들아? 옥로몽이지. 옥로 옥루 앞에 글자 하나만 끼어놔. 백. 백옥루는 뭐냐면 옥황상 제가 사는 누가. 세상의 하늘나라에서 백옥루가 드디어 완성이 된 거야. 백옥루가 완성이 되자마자 옥황상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파티파티를 벌립니다. 애들을 싹 다 모아. 다 모아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지. 이제 옥황상 제가 야 누아 시 좀 간지나게 써봐라 라고 했더니 자 써. 누가 1등 했을까? 양창곡 1등을 한 거야. 그때 문찬성이겠죠? 하늘이니까? 어떻게 잘 써는... 잠깐만. 어? 내용이 조금 마음에 걸려. 왜냐면 내용이 인간 세계를 좀 궁금해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이거든? 씩 웃으면서 황성아! 우리 먼저 갈 테니까 너 여기 백옥로에서 술 좀 깨모아라?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약간 취한 채 약간 초점 없는 눈을 이렇게 있었어. 근데 너무 예쁜 여자 5명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내 옆에 뉴진스가 지나가. 그 뉴진스가 누구야? 안녕하세요. 문창성 씨 아니세요? 어떻게 계세요? 술 한잔 했더니 술 좀 깨고. 아 진짜요? 그러면 저희 뭐 아이스크림이나 드시면서 술 좀 깨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명이랑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인간 세상은 이렇다네요.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또 마침 벽성선 이 제천선녀가 오면서 옥년화라고 엄청 큰 꽃을 따온 거야. 우리 여기다가 시를 각자 지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 엄청 큰 꽃에다 막 시를 각자 지어. 자기들끼리 막 되게 잘 썼다. 삼행시 되게 잘하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한참 놀면서 흥얼거리며 거리고 있는 걸 누가 발견해? 관세음보살이. 그 옥년화 따면 안 되거든. 죄를 지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하고 딱 왔어. 이미 애들은 약간 술도 취했게 딱 늘어져 있는 상태야. 옥년화에 있는 시를 읽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연못에서 갑자기 구슬이 다다다다닥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그 구슬을 싹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옥년화랑 같이 세상에 팍 집어던져. 그럼 누가 내려왔는지 알겠죠? 실제로는 옥년화와 구슬 5개가 아니라 얘네 6명이 세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양창곡이 이 집에 아들로 태어나요. 아직은 전혀 서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양창곡이 엄마 나 아무래도 수능 봐야 될 것 같아. 16살이 됐으니까 과거를 봐야겠지. 그래서 엄마가 아우 무슨 과거야 우리 그냥 행복하잖아 이렇게 살자.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저 과거 보러 대치동 가야겠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세상 경험이 없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는 거지? 나오자마자 도적질을 당해. 그래서 돈을 싹 다 털려서 돈도 없어. 어떡하지?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뭐라 할 텐데. 과거 보러 황성까지 가야 돼. 중국 명나라가 배경이야? 시 짓는 대회가 열린대. 우리 양창곡 아까 시 잘 쓰는 애였잖아. 거기가 어디냐면 중국의 소주라는 지역이 있거든? 거기에 딱 가. 우리가 이 양창곡과 갈등하는 사람을 그릴 것 같은 황각로. 황각로와 아내 사이에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겁니다. 아들이 황여오, 황소저. 자산은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벼슬 명칭 같은 거야? 자, 얘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소주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소주 지역에서 엄청 그 시 짓는 대회가 열린대. 심사위원이 누구냐면 맞춰볼까요? 심사하는 사람 누구게? 강남홍.
사람이었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 양반들이 쓴 시를 채점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강남홍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 기생이라는 게? 이거 다 판이거든. 저 황여옥이 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얘를 너무 꼬시고 싶어 하면서, 아 그래 여자들은 좀 똑똑한 남자 좋아하니까 내가 이 똑똑하게 시지는 남자들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라는 걸 보여주면 이 여자가 넘어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벌린 판이었던 거야. 그래서 강남옥이 이제 채점하러 다 앉아있었다? 너무 잘 쓴 시가 있는 거야. 누가 쓴 거야? 몇 번이야? 얼굴도 존잘 넣어. 근데 내가 얘를 1등으로 뽑아주면 저 새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딱 얘만 알아듣게 얘가 쓴 시에다가 내용을 살짝 얹어. 그 내용이 뭐냐면, 너 지금 소주 지역에 있지 마라, 우리 집 항주니까 항주에서 만나자 라는 그 내용을 싹 녹였어. 그래서 양창욱이, 아 콜, 소주 옆에 바로 항주거든. 항주에 딱 갔어. 강남홍이 온 거지. 아 저 알아들으셨네요? 아 여기 항주에서 만나자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맞아요, 저희 진짜 잘 통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지기를 만난 것 같아요. 지기가 뭐냐면 말하지 않아 뜻이 통하는 친구야. 이게 진짜 예쁘거든. 그래서 이 두 명이 뭐 알다시피 그 다음 또 뜨거운 밤을 보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데 여기서 잊은 게 있지. 양창고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었어 얘들아? 과거 보러 가는 길이었잖아. 근데 강남 뭐라고 하냐면, 근데 사실 저는 기생이잖아요. 저랑은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자 소개해 드릴게요. 여소를 한대. 항주 자사의 딸 윤소저가 엄청나게 괜찮은 여자라고 합니다. 그 여자랑 결혼하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근데 얘도 이유가 있어. 옛날에 기생은 본처가 될 수 없었어. 그럼 무조건 자기는 뭐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첩. 그럼 누가 좋은 사람이어야 자기가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게? 본처가 좋은 사람이어야. 그래서 얘를 소개한 거지. 알았어, 네 말대로 내가 과거 급제하면 얘랑 결혼할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 그 다음 강남홍은 어떻게 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